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미래에셋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하고는 방송에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방송은 제가 자주 봅니다. 네. 자, 시장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중국 시장 먼저 브리핑을 네.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주요 지수가 뭐 상승을 했다가 예. 하락을 했고 또 다시 상승하는 네, 네. 모습이었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 출발했다가 예. 뭐 장중에 뭐 3%대까지 빠졌다가 또 장중에 0.5%까지 글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기대를 했는데 맞습니다. 또 오늘 쭉 빠져버렸죠. 네, 다시 또 1시간 정도 남기고 뭐 2.28%까지 또 밀렸는데 어제 중국은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게 좀 네. 차이인 것 같고요. 그러게요. 인민은행의 단기 유동성 공급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예. 14일물 역 RP가 한 2천억이 공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서 이제 춘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설날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사실 좀 감소하는 예.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가의 추가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이 0.66% 상승을 했고요. 심천 종합이 0.7% 네. 항생지수가 0.19% 상승으로 마감을 중국 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뭐 괜찮았네요. 그렇죠. 뭐 지수만 보면 괜찮았는데 예. 네. 뭐 국내나 뭐 이런 거 비교해서는 그나마 좀 선방은 하고 있다라는 네. 정도인 것 같고요. 예. 이제 중국이 좀 특이한 것들이 오늘 뭐 달러당 위안화가 좀 초강세로 갔다라는 모습들이고요. 특히 위안화 고시 환율이 뭐 네. 6.32 위안 정도로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예. 거고 단기적으로 이제 뭐 춘절이 다가오면서 위안화 수요가 좀 증가했던 예.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정부에서 어쨌든 위안화를 좀 강세를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위안화가 좀 약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 나온다. 그렇군요. 예, 미국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10년물 스프레드를 보면 국제 스프레드를 보면은 점점 좀 붙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위안화가 조금 약세로 갔던 그런 과거 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약세로 대응할 수도 있고 수출 같은 경우도 중국이 4분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향후에 조금 둔화될 조짐이 있다라고 예. 하면은 약간 약세를 용인할 수도 있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친환경주가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또 조정도 크게 받고 그랬었는데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했군요. 네, 오늘 나온 뉴스가 이제 전일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뭐 36차 중앙정치국 집단 학습에서 탄소 중립을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예. 내용을 보면은 뭐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일단 이제 탄소 배출량 감축은 생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녹색 발전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더 큰 발전으로 추구하는 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아주 적극적인 그런 탄소 배출을 하다가 작년에 좀 문제가 좀 생겼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라든가 산업 체인의 필요 전력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기와 장기 목표를 세워서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규모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통해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거고요. 특구화 설비 확대를 통해서 원활한 전기 공급을 하고 화석 에너지 발전은 네.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봤던 밸류체인에서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이런 재생에너지의 순차적인 발전을 네.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비슷하게 오늘 그래서 클린 에너지주가 조금 강세로 갔는데 중국 내에서 네. 국가 에너지국 자료에 따르면 21년도에 네. 그 풍력 발전의 신규 설치 규모가 한 47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육상 풍력이 한 30기가와트, 해상 풍력이 16기가와트 정도인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는 육상은 한 55% 빠졌고 해상은 452% 증가했습니다. 예. 해상 풍력 설치량이 빠르게 좀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올해도 사실은 해상 풍력이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육상 풍력은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네. 하면서 뭐 산림 훼손하고 뭐 그렇죠. 주민들 반대하고 뭐 그런 네. 것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북부가 좀 척박하다 보니까 그쪽에 육상이라든가 육상 풍력들도 있고 그다음 뭐 태양광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한 곳은 이제 동북부 연안이잖아요. 공업지역 그렇죠. 광동성을 필두로 그렇죠. 한 그쪽에 있는 사실 이제 해상 풍력들이 많이 지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예. 실제 재정 집행이나 이런 것들도 그쪽 위주로 많이 한다라는 아마 발전 효율도 그쪽이 훨씬 좋긴 할 거예요. 맞습니다. 바다 바람 많이 맞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전력을 사실 서북부에서 이제 동부로 옮기는 그런 것들이 또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사실 직접 지어야 되는데 네. 그 해상 풍력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군요. 뭐 밍양 스마트 에너지 이러면서 작년 좀 종목 추천들도 해드렸는데 네. 오늘 한 3.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렇군요. 최근 주간으로 8.7%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많이 밀렸습니다. 네.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전기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 좀 축소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이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마진을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단기간에 올랐다가 결국에는 그렇군요. 오늘 빠졌거든요. 네. 샤워폰 같은 경우도 오늘 4.9% 빠졌고 뭐 주간으로 9% 정도 빠졌으니까 이 풍력, 태양광 이쪽도 실제 설치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 보고 그렇군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정도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계올림픽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중국의 코로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뷰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사실 이제 중국의 그 코로나 대해서는 뭐 우리가 제로 코로나를 좀 강하게 하고 있어서 네. 뭐 크게 이제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 IBK 투자증권 자료를 좀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사실 이제 중국이 뭐 제로 코로나를 타이트하게 한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맨 처음 사실 발생하기도 했고 그 파급력들을 몸소 좀 체험했기 때문에 봉쇄를 좀 강하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뭐 체제 우월성 이렇게 방어를 잘하면서 지도력의 손상을 좀 막고 체제 우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결국엔 중국의 그 코로나가 만약에 퍼질 때는 글로벌 락다운이라든가 우리 지금 문제가 되는 공급망 이슈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향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중국에서 3명 정도 텐진에 입자 나왔었는데 그때 1,500만 명 정도 전수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 텐진 인구가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다 했다는 얘기고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러니까요.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네. 정책들을 하는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 체제에 대한 우월감으로 시진핑 정권을 좀 연장시키려고 하는 목적들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뭐 다른 나라들보다 더 세게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의미에서 찾을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높은 접종률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든 백신으로 근데 실제 높은 치명률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좀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실제 자체 백신을 통해 80% 넘는 접종률을 네. 보여주지만 네. 5%의 치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실제 보통 타국가들이 한 2% 정도의 네. 치명률을 가지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거다라는 얘기고요. 더 특이한 거는 접종률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치명률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네. 얘기가 좀 특이합니다. 뭐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인프라가 굉장히 낙후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확진자 수가 굉장히 이제 적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백신의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네.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좀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우려해가지고 코로나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고 네. 혹은 중국 정부가 뭐 정치적인 이유로 코로나19 환자 글쎄요. 등록을 안 해주고 있어서 뭐 심각한 병증이 나타난 사람들만 코로나19 확진자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됐든 정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로 코로나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전히 좀 강하게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이제 춘절 기간에 시작을 하는데 이런 시간에 뭐 코로나 확진자가 당연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시진핑 정권의 유지나 이런 것들 굉장히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쇄적인 락다운 이런 것들로 또 연장되면서 글로벌의 연장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공급 문제가 다시 뭐 나오면서 글로벌 경제 충격을 받칠 수 있다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자체를 제로 코로나 하게 되면 사실 비용도 많이 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걸 풀 수밖에 없는 국면이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변해갈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가 사실 글로벌 경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몇 개 도시 락다운 시키고 뭐 네. 조업 중단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우리의 핵심 부품 중에 그게 공급이 안 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조업률 떨어지고 네. 그러면 거기다가 공급 부족되고 인플레이션 계속 다시 되는 거. 그래서 특히 뭐 PPI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CPI에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중국의 코로나가 정책이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정도로. 아, 그러니까 네. 저도 걱정이 동계올림픽 끝난 다음이 걱정이에요. 네. 이벤트 딱 끝나니까 뭐가 더 많이 생겼다더라.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걱정인데 미국 얘기 좀 해보죠. 뭐 네. 미국이 나스닥이 2.28% 빠졌는데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영향이 크다고 이거 굉장히 영향 크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러시아 제재 이슈들이 좀 나왔죠. 네. 네. 미국의 상원과 영국의 러시아 제재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좀 지배하는 네, 모습들이었던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네, 네.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우가 0.19% 소폭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많이 밀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28%. 다우는 장중에 살짝 플러스도 났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은 2.28%, S&P 500은 1.2% 좀 밀렸고요. 이제 어쨌든 FMC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오늘 밤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뭐 상품 시장의 상승 역량으로 네. 높은 인플레이션이 좀 부각된 점이 특징이었고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어제에 이어서 어제 2년물 국채 금리 입찰이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뭐 수요가 좀 많았다라는 거고 특히 5년물 국채 입찰에서도 연속해서 수요가 좀 많으면서 네. 매파적인 FOMC에 대한 것들이 조금 누그러지는 요소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적어도 채권 유통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기업들이 실적이 약간 이제 좋게 나오는 것들도 있었어요. 예.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뭐 5%까지 밀리긴 했는데 다시 또 시간에서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IBM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좋게 나왔다. 네. 시작해 보면은 사실 뭐 금융주 실적도 괜찮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 초에 빠졌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가입자 수 둔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영향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실적이 조금은 이제 나오면서 시장의 하반 경직성은 조금 지지하지 않나라는 정도인 것 같고요. 네. 지난주부터 뭐 저도 이제 주간으로 나오니까 지난주부터 좀 비교를 해보면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다루고 있지만 3%에서 다루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FOMC를 앞둔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실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그로 인한 미국 10년물 예. 국채 금리 급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까도 언급했던 금융 실적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뭐 기대 심리가 좀 약화되는 그렇군요. 모습들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뭐 넷플릭스가 그 실적 발표한 날 20% 이상 빠지기도 했고요. 아유,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대형주가 그렇습니다. 20% 근데 아니 모더나가 45%나 빠졌어요. 올 들어서만? 네, 올해 들어서 오늘 어제도 3%대 하락을 했는데 예. 모더나 같은 경우는 45% 정도 빠졌습니다. 제일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모더나 네. 왜 그 약 많이 팔잖아요 지금 백신 차. 그렇죠. 모더나가 이제 뭐 백신 약을 많이 팔고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비쌌다는 얘기인가요? 아, 네. 뭐 비싸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가 모더나라고 하는 거는 뭐 바이오계 뭐 테슬라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네. 좀 하락하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도 거의 38% 정도 YTD로 빠졌고요. 그리고 뭐 인페이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빠졌는데 뭐 팬데믹에서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제 엔데믹으로 좀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수혜주로 인식되던 것들이 더 많이 빠졌다. 네. 근데 원래 좀 많이 가볍긴 했습니다. 하긴 줌 비디오 이런 거는 뭐 고점 대비 하나 80% 빠졌다고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실제 롱 듀레이션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사실 금리 상승이 좀 취약하지 않냐라는 얘기들 하고 또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수혜를 봤던 업종이다 보니까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엑슨모빌류의 정유주가 좋더군요. 에너지주. 맞습니다. 유가가 어제 또 약간 반등을 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이 부분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엑스모빌, 뭐 코노코필립스 이런 것들이 강세였고 사실 올해 들어서는 우리가 기술주가 빠지고 에너지, 금융, 뭐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잘 가는 예, 방어는 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장이다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해야 되는군요. 아, 제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을 네. 보면은 아까 네. 이제 말씀드렸던 뭐 오늘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 예, 개별 종목에 좀 차별화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실적이 좋은 종목은 당연히 이제 오르고 예, 실적이 나쁜 종목은 이제 빠지는 그런 구조였는데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혹은 록히드 마틴, IBM 이런 것들은 오늘 실적이 잘 나오면서 뭐 8%대, 3%대, 5%대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예상을 상회한 실적이 나오면서 예. 2.86% 상승을 했는데요. 뭐 관련 회사들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는데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인 하락을 했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 어쨌든 실적이 좀 받쳐주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좀 투자를 하라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고. 아 근데 네. 요즘에 어차피 이제 PB시잖아요. 네. 그 고객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미국 주식 한 분들이 조금 멘붕 오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은 절대 안 빠져. 혹은 미국 주식은 한국 시장하고 본질적으로 다를 걸. 네. 이런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는 고객분들 많으시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최근에 나스닥이 이렇게 떡락을 해버리니까 뭐라고 들으세요? 근데 저도 이제 고객분들 뭐 5년, 뭐 10년 이렇게 이제 모셨는데 네.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장기간으로 투자를 해 왔었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올해는 사실은 더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해드렸거든요. 예. 예, 물론 저도 그 포트들을 다 정리한 건 아니고 예. 그래도 일부 정리를 했지만 여전히 미국 주식을 많이 담고 있고 예, 그래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이 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건가. 올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한 13% 정도 그러니까요.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반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반등을 했을 때 여기서 더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뭐 줄이고 다시 갈 거냐 또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 네. 뭐 여러 가지 저도 지표들 좀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94년도에 금리를 올리고 99년도에 올리고 뭐 04년도에 올리고 15년도에 올릴 때 주가가 뭐 6개월 전 그리고 1개월 전, 1개월 후, 6개월 후에 주가를 보면은 어쨌든 1개월 후에만 주가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과거 시점을 그대로 지금으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반등은 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반등할 때에 대한 때까지는 사실은 포트를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고 가자고요. 반등을 어느 정도 하면 그때 이제 종목 교체를 하거나 좀 줄이거나 그렇죠. 종목을 뭐 바벨을 가져가거나 예. 아니면은 뭐 줄이고 다시 지점을 보거나 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FOMC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적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네, 시즌이다 보니까 그래도 모멘텀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뭐 추가적으로 뭐 BBB 법안 같은 거 이런 것 사회 인프라 법안 같은 것들이 또 나온다고 하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하락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시점에서 사실 또 정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 2018년이 만약에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사실은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금리 4번 올리고 뭐 긴축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경기도 꺾이고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예. 그러면 좀 짧게 조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고객들은 5년 이상 계속 미국 주식들을 담아왔기 때문에 예, 이 포트를 좀 줄이고 하는 것들은 매도에 익숙치 않죠. 그렇죠. 사실 매도에 익숙치는 않지만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 난 건 좀 실현하고 가는 경우들도 계속 있어 왔고요. 예, 근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뭐 작년에 들어갔던 네. 미국이 굉장히 좋았던 시점에 들어갔던 고객들은 사실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예,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들이고 뭐 추가로 이제 좀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은 또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여러 가지 그 고객별로 좀 맞춤 전략들을 좀 제시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고객들 좀 잘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국장 밉다고 다 미국장 가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또 대치기 당하시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 미국장에서도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예. 특히 뭐 지수가 13% 14% 빠졌으면은 그러니까요. 사실은 종목은 그 배로 빠졌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회색 코뿔소 이런 얘기들 많이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보면은 금리도
계속적으로 지금 오른다라는 얘기 했었고 예. 환율도 오른다는 얘기 했었고 유가도 올랐고 예.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은 뭐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옵션 만기일로 인해 가지고 뭐 수급도 좀 안 좋았고 예. 그리고 실적도 안 좋았고 예. 그리고 비트코인도 빠졌고 예.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도 있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었던 부분들도 좀 있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제 실적이 받쳐주면서 반등했던 시장들을 뭐 짧게는 올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 보면은 충분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 우리가 과거의 상황을 보고 어쨌든 반등은 한번 할 테니까 그래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당사의 VIP 컨설팅 팀 자료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최한봉 네 맞습니다. 예, 최한봉 위원 네네네 예.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님 말씀드리면은. 예. 조금 우리가 이렇게 시기를 좀 넓혀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네. 2000년도 이후로의 증시 하락률이 그 IT 버블 발생했던 2000년, 2001년, 2002년은 이전에 큰 폭을 하락을 했고요. 네. 그 뒤로 5년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42% 하락을 했고 네. 그리고 11년도 유럽 위기 때도 2.2% 하락을 했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과 아까 유동성 축소 정책이 있었던 18년도에 4%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예. 이 22년 동안에 나스닥이 하락을 기록한 횟수는 6번이었다라는 예. 거고요. 뭐 IT 버블을 제외하면 3번 정도 하락을 한 거고 상승 하락의 비율이 70대 30입니다.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상승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 기간 늘려 가지고 1970년도로 보면은 73년, 74년도를 제외하고는 다음 년도 모두 또 상승하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장이 반등한다라는 믿음은 사실 가져야 되는 게 맞고 일시적으로 뭐 긴축이나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들이 지금 조정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긴호흡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일선에서 뭐 이렇게 방송을 하는 저희도 힘듭니다만 일선에서 고객 분들을 상대하시는 우리 송승훈 책임 매니저 같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우시겠죠. 물론 이제 뭐 레코멘더 한 뭐 그런 자산뿐만 아니라 고객분들이 스스로 사신 것들도 사실 고객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워낙 또 스마트하셔가지고 뭐 어떤 섹터를 말씀드리면은 또 알아서 종목도 서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들어가고 하시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국면을 잘 또 극복하시고 고객들과. 잘 소통하시면서 네. 나름대로 최고의 서비스를 하시면 아마 땅이 굳으면 그죠? 네. 또 훨씬 더 큰 이렇게 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큰 세일즈 맨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제가 가끔 보면 우리 저 송승훈 재선님 매니저 나오실 때 아, 긴장하셨나 봐요. 뭐 이런 댓글들 예전에 좀 봤는데 초반에 네. 어우 뭐 엄청 잘하시는구만요. 오늘 진프로님 네? 만나가지고 아니 진짜로 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네. 아유 그리고 뭐 화면도 지금 짝짝하게 잘 봐주시고 하여튼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아 네. 또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고객분들 잘해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미래셋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와 책임 매니저와 선임 매니저와 함께 했고요. 조금 있다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와 여러분 글로벌 장세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